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으며 그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셔서 그 삶을 말씀으로 기경하며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저희가 나눌 텐데, 팔복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우스갯소리처럼 팔복 받으세요, 우리 신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받아 누리기 어려운 거죠. 다섯 번째 복인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라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실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비열하고 졸렬하고 좁고 상대방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면, 실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판단할 때 그러면 상대방을 피해 준 것만큼이 아니라 죽이려고 드는 그런 죄의 본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신자는 그걸 인정한 그 바탕 위에서 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마치 폐주에서 도망가는 폐잔병처럼 우리 가운데 발악을 하면서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신자된 자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우리 가운데 와있는 실력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조명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신자를 얘기할 때 신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출석을 매우 잘한다, 그러므로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헌금을 모든 항목별로 다 잘했기 때문에 신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표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앞에 나와서, 저희가 매주 모든 성도가 무차별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나와서 유창하게 기도해서 때로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아름다운 말을 했다, 못 알아들었지만 말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신자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교회 안에서 익숙한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율동을 잘해서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설득하도록 애들을 잘 데리고 놀아서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걸레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너무 잘해서 신자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신자가 하는 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신자됨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핵심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안에 그 이전에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뭐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성품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서 죄덩어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가능해져요. 이건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신자의 표로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서 그 안에 이미 발견된 것을
너희가 그 상태 가운데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섬김으로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그럴 때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요 국한돼 있어요. 어디에 누구를 사랑하죠? 제일 많이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해요. 우린 그런 존재.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 땅에 존재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까지는 잘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왜 이렇게 피가 땡기는지.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이리 땡기노? 이러면서 피가 땡긴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때 대상을요 굉장히 이기적인 대상으로 축소해 놓고 있어요.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관계없이 신자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발견되는 누구에게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무릎 꿇어 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컴패션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움직여간 것,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진정한 위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봤던 상처와 용서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내면 안에서 나를 막 괴롭히고 생각하면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가라앉았던 그 꾸정물들이 다 올라와서 막 영혼을 다 더럽히고 분탕질을 쳐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해도 그것까지도 뿌리까지 다 치료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정한 위로에 아직 못 간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로가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위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데 교회 나올 때는요 꼭 지참해야 될 게 있죠. 뇌를 꼭 지참하고 나오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자녀도 키우지를 못해요. 밥만 먹고 커. 아이가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임했다면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긍휼은 구별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푼 것 자체와는 구분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와서 구원을 베풀었죠. 긍휼은 이미 구원된 상태에서 긍휼을 덧입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겁니다. 물론 그 긍휼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이 울면 같이 막 울면서 그 사람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고 우는 거, 이런 거는 1단계 초보죠. 그죠? 그게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실제 필요한 것들을 그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울라고 놔둬야 될 때도 있어요. 저희 선배가 경험한 게 있죠.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무지하게 고집이 센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막내인데, 막내딸인데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가 골치가 지끈지끈해서 얘는 울음을 터뜨리면 사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줘 이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우니까 애가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부모가 알았어 사줄게 이러고 계속 넘어갔는데 하루는 가족회의를 했대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해결을 하자. 요번에 만약에 무슨 때를 써가지고 울면 끝까지 한번 우리가 맞서서 내버려 두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애가 또 때를 쓰는 거예요. 사줘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데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막 떼를 쓰면서 발을 굴리며 우는데 가족들이 다 나왔대요. 폭탄을 남겨두고 나온 거죠. 아침에 울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는데 막 이러는데 저녁 때까지 우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피난 가서 저 사랑방 멀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가 언제 그치나 그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보니까 애가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울더래. 그래서 그랬대. 얘야, 저 뭐라 그러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면서 우냐면 이제 그만 울라고 그래. 그만 울라고 그래. 이러면서 울더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위로할 때 그냥 둬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베테랑이 되면 보이는 건데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뤄지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긴급해서 손길을 닿아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때가 있고 뭔가 쇼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달래면 안 돼. 그냥 둬. 그래서 지가 저벅저벅 걸어나오기까지 둬야 되는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울 때 울고불고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건 초보 수준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필요한 때 그 사람이 처한 곤경을 깊이 이해하고 결국 그 사람이 때를 쓰든 울음을 그치든 그 옆에 있으려고 각오하는 거.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래서요.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죠. 기독교는 교회 오면 다 천사야, 신자들이. 안녕하세요 형제님 막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밖에 나가서 막 눈을 도끼 눈을 뜨고 차 주차하는 거 뭐 네가 박았지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뭘 잃어버렸죠? 고급스럽게 섬겨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윽박질러야 돼요. 아 그쳐 이제 그만 뭘 잘했다고 울어. 네 발로 서 뭘 더 도와달라 그래.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패고 나라를 동원해서 패고 울게 만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어떤 때는 만나를 주시고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대상을 뒀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실력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긍휼이 여겨야 되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여기도록 도와줘 본 적 있어요? 긍휼이 여겨야 될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에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아니야. 그게 비명이에요. 그냥 상처를 입어서 마치 상처를 입어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야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그 위로나 긍휼을 받을 준비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고 다가가는 사람들을 꼭 상처를 주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녀에게 다가갈 때 자녀의 주특기 번호는 뭐다? 속색이는 거죠. 부모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을 썩일까? 어떻게든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어. 아무리 선한 자녀라도. 그래서 자녀들은 억울해하죠. 내가 부모님을 속썩인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다 속썩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내추럴이 그렇게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은 긍휼을 입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긍휼이 여기려고 할 때 긍휼이 여기려고 하는 신자인 우리가 먼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긍휼이 여기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스스로 두 가지 상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첫 번째는 위로하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로하는 자인 나 자신도 위로받지 못했어. 위로를 받았는데 확인을 못했거나 아직 신자로
주님 앞에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위로받지 못해서 자기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근근히 이어가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서 긍휼이 여기래. 그래서 긍휼이 여기라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죠, 그죠? 김집사가 생각이 나서 상처 입고 막 어렵고 한 김집사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근근히 사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김집사를 위로하려고 보니까 김집사가 그동안 또 상처가 많았는데 애가 속을 새기더니 급기야 가출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주님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집사를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얼마나 낙담이 됐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김집사가 뭐라고 대답한다? 너나 잘해. 그런다 이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즉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저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탁 튀어나오려는 말이 있죠. 뭐? 너나 잘하라고?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네가 이렇게 반응해?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김집사를 찾아간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너나 잘해 이런 김집사 못났죠. 그러나 찾아가서 그 반응을 듣고 또 그런 반응을 보내내는 나도 무지하게 못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자리는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쫙 빼입고 아무 문제가 없이 싹 감추어져서 그냥 선하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하하호호 이해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섬기려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못 배웠다고요.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말 최선의 대답이 뭐냐면 고마워요가 아니고 너나 잘해요. 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비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명을 내가 꿀떡 삼켜야지. 그 사람이 바꿀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나도 근근히 살아서 나도 상처를 입고 돌아와. 그리고 끝나. 긍휼히 여기는 건 불가능하구만. 수준이 안 돼서 같이 못 놀겠어. 이건 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가 강자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그러니까 김집사 자식이 가출했는데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방문을 결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는 다 갖췄어. 그런데다가 자녀도 공부도 잘해. 그리고 뭐 남편도 잘 나가고 게다가 돈도 주체할 수 없이 많아. 근데 그 김집사를 찾아가서 공경에 처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갔어요. 가서 아유 힘들지 거봐. 애들 문제는 엄마 문제야.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애가 가출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애가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라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애가 왜 가출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러고 말해서 왜 갔어 거기? 위로가 아닌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신자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고급스럽게 자기를 준비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는 내면을 그렇게 준비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비명이에요. 그러면 그 비명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저건 말이 아니라 비명이네. 요만큼은 들어주고 계속 비명 질러. 아이고 여기서부터는 똥꼬집 비명이구만. 그러면 목 쉴 때까지 뒀다가 가야지. 그것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잘 나가지고요 근근히 살 때는 너나 나나 다 똑같지만 내가 더 잘났다 이러고요 내가 다 갖췄다고 생각하면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자랑하려고 자랑할 장을 찾아요. 어떻게든 표적 하나를 만들어서 표적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왜 아벨도 표적을 삼았죠? 아니죠. 가인도 아벨을 표적 삼아서 아벨을 표적 삼아 죽였잖아요.
표적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간 맞춰가지고 안테나에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죄의 본성이라고. 어떻게 하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가 더 높은 데 있다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못났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실력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나오는 게 기껏 결론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자랑하는 거지. 내가 뭘 가졌다. 죄의 속성이 자기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도록 자기를 그냥 허용하고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못났어요. 자기가 아직 설 익었다고 동네방네 광고하는데 몰라 그걸 자랑할 때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한 우리는 아직 신자이지만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처음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본래 있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실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얻기 전에는 파산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도대체 아무리 꺼내봐도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을 알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뭐 한다? 비교해서 높은 자리에 서서 자랑한다고요. 위로한답시고 지 자랑하고 위로한답시고 자기 그 존재값을 하죠. 그걸 순우리말로 꼴값이라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도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덧입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다 은총이에요. 숨을 쉬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 것. 내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것까지 다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줘야 될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비명을 지를 때, 할키려고 할 때 그걸 감수하고 그 옆에 가는 것, 이게 위대함이에요. 뭐의 위대함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요. 기독교가 정말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열매로 드러나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용서라고 하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상태예요.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됐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 바로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18장 23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18장 23절 이하.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니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 어떤 긍휼을 입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은 여기 비유로 들었지만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예요. 신자 이전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신자 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나중에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1달란트에 만 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금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휴일을 빼고 말하면 17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되는 돈. 불가능하죠. 생애를 몇 번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네 몸도 노예로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팔고 재산도 다 팔아. 그게 갚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다 해도 못한다는 얘기죠. 가정이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예요. 인격이고 인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값이 그렇게 무겁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었어요. 싹싸. 용서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갚기는 어떻게 갚어? 그걸 보고 탕감을 받게 되는데 그 탕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원문대로 하면 긍휼히 여겨서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컴패션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놓아주는 쪽으로까지 닿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놓아주도록 만들어져서 계속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힘이 없죠. 근데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을 빚졌는데 뭐 해서 빚졌는지는 몰라. 근데 탕감을 받았어요. 28절 이하 계속입니다. 그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동관이란 말은 같은 관리란 뜻이죠. 같은 동료 하나를 만남에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이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웃기지 마. 갚을 때까지 너 옥에 가둘 테니까 가족들한테 돈 보내. 가뒀어요. 여기 1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한 넉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많은 돈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긍휼을 받게 됐는지를 비교해서 보자면 이건 작은 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니까 그걸 보던 다른 동료 관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 보니까 심히 31절입니다. 심히 민망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원문대로 하면 분노하도록 감동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은사죠.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화내게 해서 감동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옆에 보는 사람들을 분노하도록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요. 저 사람이 당신이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옆에 있는 관리를 용서를 못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다시 불렀죠. 옥에 가둬서 끝장을 내서 다시 다 갚어. 너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탕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베풀었으면 너도 네가 사는 곳에 가서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네가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이 여겨진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간혹 실수를 하고 때로 상처를 입혀도 너그러워지고 가슴을 넓히고 그를 끌어안는 동료애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니? 그리고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천국도 이와 같을 거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실력이 어디서 왔어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이제 안 갚아도 돼.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게 공꼬로 얻어져서 아무 희생이나 어떤 크기로 주어졌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뇌를 동원해야 돼.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하나 중대한 실수를 교정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이 찢어져서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자면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엎드리는 것이 마음이라고요. 생각을 하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째짜하고 좁고 졸렬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킬지를 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왔어요. 은혜 때문에 가슴이 넓혀졌어요. 주님이 네 가슴 넓혀. 극률이 그 가운데 담겼으니까 그만큼 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따라가서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그걸 품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알게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오늘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잘못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가서 백데나리온 받은 그 빚진 자를 멱살을 잡은 거는 요 한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탕감이 됐잖아요. 어떻게? 갚을게요. 절 놔주세요. 이렇게 처절히 울었다고요. 좀 제가 연기가 됩니까? 좀 꽤 받쳐주죠, 그죠? 그렇게 막 처절히 해서 용서가 돼서 참 민망히 여겨서 마음에 컴패션이 생겨서 주인이 그래, 너무 불쌍하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저 가정을 깨겠냐. 그냥 탕감이다. 그리고 내보내줬어요. 나와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내가 심파 쪽으로 연기를 하고 이렇게 막 운 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찢어지게 울고 하나님 앞에 뭐 신자가 됐든 어쨌든 그냥 가서 울고 달라 그러면 줄 테니까 달라 할 때만 한번 울어보자. 그냥 40일 한번 굶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예를 들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전제 안에서 금식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금식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 금식이라는 행동이 기독교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 먹는 걸 끊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금식이라고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심파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너무나 비참하고 곤경에 처한 상태가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민망히 여겨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가 만들어진 신자된 상태가 어떤 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게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실력이 이만큼 넓어지도록 한 것에 대해서 뭐 한 게 있어요? 하나 한 게 있죠. 그걸 생각하고 당금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내 삶의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철저히.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해했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처세술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심판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그냥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관계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효율이 만들어지면 내가 성공으로 이른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땐 당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만들고 관용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비결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다면, 굳이 비결이라고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그 신자는 주님께서 내가 그 긍휼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해해요. 아, 내가 그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구원했는데 이 사람도 이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왔지만 그건 실력이 아니라 은혜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견디고 붙들고 긍휼을 덧입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우리에게 와 있는 법칙을 제대로 알면, 은혜를 알면 그 긍휼에 참여하게 되기 시작해요. 지금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쩌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사는, 적어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 신자가 되었다고 치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긍휼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가 그런 경험 했잖아요. 저기 USC를 다녔던 우리 성도 하나가 학교 밖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그지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달라 그러길래, 점심값을 달라 그러길래 3불을 줬더니 이 그지가 화를 내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3불 정도의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고 나는 서브웨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5불은 줘야 된다, 2불 더 달라 그랬더래요. 황당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미국에는 그지도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오늘날 육신적으로도 영혼으로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과 긍휼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탤런트 중에 부부인데 아내가 유호정인데 남편 이름이 뭐예요? 빨리 대봐. 성경 이름 몰라도 이런 거 잘 알잖아.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게 나왔어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인다고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북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과 기아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도우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돕기에 앞장서겠다고 두 부부가 선언했어요. 무슨 배경에 보니까 무슨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긍휼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쟁이죠, 그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절대 빈곤 상태에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에요. 올겨울 가장 혹독합니다. 저희 영육구원 기도할 때 저희 가정이 이제 그걸 포함해서 기도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외부와 단절돼서 심지어 5,000불, 3,000불짜리 프로젝트가 와도 관리들이 손을 벌리고 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더 비참한 건 이 겨울에,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성홍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북한에 창궐하는데,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은 그 전염병에 걸리면 약이 없으면 치사율 거의 100%에 가까워요. 페니실린, 그 간단한 항생제만 있으면 고치는데 주사만 놓으면 항생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에 걸친 지금 보고입니다. 급속하게 번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샘에서 그걸 지금 돕는 통로가 되려고 해요. 성홍열은요, 남한에서는 전염병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감기처럼 막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그 뿔긋뿔긋 이렇게 목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발진이 생기는데 항생제 하나 맞으면 싹 낫는 병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는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이 기아선상에서 20년을 버티고 있는 지하성도들. 그전엔 그나마 살만했지만 기아선상이 벌써 20년이에요. 20년을 버티고 있는 북한의 지하성도들이 굳건하게 살아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가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문제예요. 물론 북한 나쁜 정권이죠. 김정일이 왼수예요. 그렇지만 북한 동포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필요한 것 가운데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긍휼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봉투에 지정헌금에 선교란이 있죠. 선교란에 북한 이렇게 써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다음 주에 그 북한 성홍열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생제를 구하는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한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백수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말라리아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창궐하는, 장티푸스, 장질부사와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아이들이 장질부사로 죽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뭘 가지고 먹고 살았는 줄 알아요? 미국의 이름 모를 교회 할머니들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스웨터를 떠서 그걸 팔아서 거기에서 헌금을 마련해서 그걸 보낸 헌금으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긍휼을 힘입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우리까지 혜택을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복음 때문에 이 긍휼을 우리에게 받은 것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인 빈곤 해결돼야 되죠. 절대 빈곤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요. 은혜도 흘러갑니다. 긍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서 썩어. 우린 다 이렇게 막 썩으려 그러고 있죠.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긍휼은 실천의 문제구나. 이렇게 즉시 넘어가요. 다음 주에 결심을 하는, 다음 주에 선교 헌금 봉투에, 지정 헌금 봉투에 선교 북한 이렇게 써서 헌금을 하자 이러고 끝나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가 핵심이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가 얼마나 사과를 많이 맺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뭐다? 이 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가 무슨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또 출장 가려고 그래? 다시 키세요. 사과나무를 열매를 많이 효율적으로 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사과나무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긍휼이 여기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죠. 하나가 생략된 거예요. 이미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로서, 신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바로 그 사람이 이미 긍휼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신자인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걸 바꾸어서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바꿔도 문맥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을 넓혀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서 섬겨야 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넓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죠? 구원 받았죠? 그럼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손길을 내밀 수 없는 그런 가난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 사는 거지들도 상대 빈곤에 시달린다고.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 가능한 사람은 자기가 깊이 이미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 긍휼의 열매를 맺는 긍휼이 여기는 자,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긍휼이 여기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미 우리가 신자로서 긍휼이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저 맨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나에게 있는 필요를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실까?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또 다른 자를 넓은 가슴으로 긍휼의 여길 줄 아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초청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 이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 긍휼이 여김을 입어 그 가슴에 긍휼의 광장이 생겨버린 긍휼의 큰 그릇이 생겨버린 신자로서 부름받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긍휼이 여기며 곤경에 당한 자를 살피며 섬기며 가슴이 찢기고 육체가 험난한 지경에 있는 위급에 있는 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주께서 허락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와 자매로 받으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미래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